안녕하세요, 푸시케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아뜰리에님의 채널 칭찬을 하면서 입었던 샌드 컬러 원피스와 자켓을 보여드립니다. 예, 저는 원피스를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냥 원피스 하나에 자켓을 이렇게 겹쳐 입거나 롱 가디건을 입는 옷이 정말 단순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옷이 그냥 이거에다 이거 입고 이거에다 이거 입고 하다 보니까 많아 보이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샌드 컬러에 이렇게 여기가 약간 각이진 앞 모습의 원피스를 긴 원피스를 입었고요. 거기에 그냥 자켓을 하나 걸쳤습니다. 좀 춥거나 할 때는 단추를 이렇게 여며주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오픈을 해도 괜찮고요. 핸드백은 오래된 저의 오래된 그런 핸드백 이렇게 들고요. 그다음에 신발은 제가 늘 즐겨 신는 그 신발입니다. 패브릭으로 된요 색깔이 맞아서 색깔에 맞춰서 항상 요런 식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그렇게 하고요. 모자는 항상 이거였고요. 아이고, 넘어지겠네. Oh, my foreign friend, I'm just introducing my outfit today. It's sand color long one piece like this and with a button down my sand color jacket with some kind of pocket and then my beige color handbag with my old favorite, my shoes, satin color fabric shoes, high heel. Okay, thank you. So today is this look. So everybody has a good November.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베이지 아니면 샌드 컬러라고 하는 옷을 또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그 길게 입어요. 뭐든지 길게 입기 때문에 짧은 스커트라든가 미디 스커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긴롱 드레스 하나에다가 위에다 걸쳐 입는 스타일로 그렇게 막 고민하면서 입어보고 하지 않아도 컬러만 그냥 이렇게 맞춰서 아, 이 색깔은 이 자켓이 어울리겠다 하면 그냥 그것만 이렇게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옷을 입을 때 고민을 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색깔을 여기서 맞추고 저기서 맞추고 하다 보니까 컬러별로 색깔이 있는 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색깔을 맞출 때 그냥 요 컬러에다 요 컬러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 미국에 살다 보면 이렇게 특별하게 옷을 막 어디를 입고 가야 할 일이 교회 가는 거나 뭐 이런 어디 모임에 가는 거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막 그렇게 옷을 입고 막 고민을 해서 입고 다니. 한국은 미국 분들이 보면 그런다고 그러죠. 한국 분들은 전부 파리에 가시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옷을 잘 입는 게 한국 국민이에요, 사실. 미국은 거의 작업복을 입고 다니면서 어디에 가거나 뭐 파리에 가거나 무슨 다른 오케이션이 있을 경우에만 옷을 차려입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그냥 수수한 차림으로 많이 그렇게 다니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렇게 차리고 또 어디 파리를 간다 그러면 정말 아주 아주 다 차려입는 색깔 맞춰서 깔맞춤도 정말 잘하세요, 이분들이. 그런 추세입니다. 예, 오늘 여기서 또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또 읽어보았던 시는요. 제가 이렇게 버튼 다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추에 대한 시가 생각났어요. 천양이 시인님이 참 정말 또 단추와 세상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시가 있어서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세상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단추를 채우는 일이 단추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잘못 채운 첫 단추, 첫 연애, 첫 결혼. 누구에겐가 잘못하고 절하는 밤. 잘못 채운 단추가 잘못을 깨운다. 그래. 산다는 건 옷에 매달린 단추의 구멍찾기 같은 것.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단추도 잘못 채워지기 쉽다는 걸. 예, 그렇게 요런 그 단추에 대한 시를 또 제가 이렇게 또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천양이 시인님의 시를 좋아하죠. 저도 천양이 시인님 시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세상과 또 이렇게 단추와 연결되어서 또 시를 지으셨네요. 천재적인 시인님들은 보면 정말 모든 걸 이렇게 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안목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옷한벌 입기 힘든 천양이 시인님의 단추
채우기, 단추를 채우며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요,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뵐게요. 늘 감사한 여러분. 예, all my foreign friend. Yeah, everybody. Yeah, I'm just reading a Korean famous the poet Chun Yang-hee poets. Just like a button on my clothing, that kind of the name of the poet. So I will see you later. Have a nice day. Thank you so much. Bye bye. Thank you.